돼지국밥 한 개, 김밥 한 개, 파전 한 개, 떡볶이 한 대, 라면 한 개. 요즘 라면 2,000원짜리가 있나? 근데 나 돼지국밥 먹으면서 라면 처음 먹어보거든? 괜찮네. 돼지국밥, 김밥, 파전, 라면 한 개. 11,000원. 돼지국밥 한 개, 김밥 한 개, 파전 한 개, 떡볶이 한 대, 라면 한 개. 11,000원. 빨리 가요. 돼지국밥 나왔어요. 11,000원 라면, 김밥, 파전, 떡볶이, 돼지국밥. 4,000원짜리 돼지국밥. 요런 스타일. 파전, 떡볶이. 파전 1,500원, 떡볶이 2,000원. 싸다. 그 다음에 라면 2,000원, 김밥 1,500냥. 아, 국밥 국물 좋은데? 들깨가루 들어가서 맛있네. 이것도 나오네. 고추. 김치도 주고, 고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고기는 자꾸 머리고기 같아. 좋아. 라면은 안성탕면. 역시 안성탕면이야. 1,500원짜리 김밥. 쌀떡이네. 파전 완전 맛있다. 김밥은 전혀 꾸미지 않은 맛. 야, 이거 4,000원이면 진짜 괜찮다. 요즘 라면 2,000원짜리가 있나? 국밥 이거 4,000원이면 사기다. 건더기가 작아서 그렇지 많다. 국물은 들깨가루 불어가지고 들깨만 고소할. 근데 나 돼지국밥 먹으면서 라면 처음 먹어보거든? 괜찮네. 지금 우리 몇 시에 써야 되지? 10시인가? 하도 땀대를 많이 다니니까 진짜 저렴한데도. 우와 싸. 이게 안 나온다. 이게 11,000원인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해서 11,000원이에요 이거 맛있네요. 파전 떡볶이 찍어 먹으니까, 오랜만에 이런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맛있어. 누구나 다 맛있어 하는 맛. 진짜 맛있는 거야, 떡볶이야. 진짜 맛있는 거. 파전이랑 떡볶이 국물이랑 너무 잘 어울려. 김밥 맛은 당뇨 환자한테 싸주는 김밥 맛이야. 간이 거의 안 돼 있어. 물을 쓰면 어떻게 돼? 여기다 물을 쓰면 어떻게 돼?
아 근데 또 이런 맛 자체가 이대로 매력이 있다. 아무 맛 안 나는 이 김밥이. 아 이거 전국밥 국물 좋다. 이게 맛있다. 맞아요. 멤버십 매주 좀 잡아주세요. 이게 막 고소하이. 돈 만 원만 내면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다. 잔치국수 2,000원. 와, 진짜 핥다. 라면도 계란도 들어가 있고 파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맛있다. 가장 맛있는 안성탕면이 이거야. 국밥 한 숟가락 먹고 라면 먹고. 학교 다닐 때 분식집 라면 맛. 김밥 한 줄 추가했습니다. 그냥 먹었을 때는 약간 희덕스거리했는데 자꾸 먹을수록 매력 있다. 김밥이. 어제 영상 보면은 그 얘기하잖아. 제가 위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엄마가 싸준 것보다 더 맛있을 건데 그러시잖아. 이건 딱 엄마가 싼 맛이야. 근데 생각나. 오이 때문에 더 신선하게 느껴진다. 떡볶이 소스 맛은 봉덕시장에 그 떡볶이 있지. 야채튀김하고 파는데 그 맛이야. 소스 맛 거의 똑같아. 뻑뻑거리 하이. 이렇게 먹으니까 꼭 김밥 튀김 같죠? 맛이. 떡볶이 소스랑 먹으니까. 진짜 오늘도 별로 안 먹는데 배부르다. 여기 몇 시까지예요? 아, 24시간. 그러니까 새벽에. 술도 파나? 소주도 3,000원이네. 그러니까 새벽에 술쟁이들. 집에 가다가 쓱 돌아갔고 이것저것 시켜가 또 한 잔 때리고 돈 만 원으로 딱 그런 집이다. 손님 100% 남자들. 지금 다 남자들, 다 남자. 그리고 가격이 싸잖아. 그러면 원래 먹는 페이스보다 더 많이 주문하는 거야. 나 지금 국수도 좀 먹어보고 싶고 떡만둣국도 먹어보고 싶고 군만두도 먹어보고 싶고 다 먹어보고 싶어. 배불러서 못 먹겠다. 어? 와우, 이게 제일 맛있어. 파전. 떡볶이 국물에 먹는 파전. 김밥이.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집 먹거리 24시간.